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24일 부활제 3주간 토요일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제들을 좋은 수도자로 양성할 수 있을까? 막연히 던진 저의 질문에 선배 수사님께서 명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양성은 애초에 좋은 형제를 수도원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변화의 가능성보다 준비된 가능성에 무게를 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도 생활의 시작부터 성소가 확실하고 그 응답이 분명한 형제에게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자 양성 단계별 담당 수사님께서 다른 길이 더 좋지 않겠나요? 라는 질문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배경이 십분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이전 과정을 어렵사리 넘어온 형제들에게 포기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무엇이든 형제들이 예상한 그 이상의 과정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엄숙히 협박한 뒤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더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저 형제들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삶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열두 제자들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동행하던 무리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강렬한 혼돈이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결단을 재촉하시는 주님께서는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단호함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얘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머물지 않으련? 저리가 하고 외쳤지만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이 사랑 아닐까요?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류지인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에 온라인 클래스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가톨릭온.
생활성서사에서 출간된 교재의 저자 그리고 역자가 직접 강의까지 하는 고품격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비대면 시대, 성경 공부에 목마른 이들을 위한 영혼의 오아시스. 지금 검색창에서 가톨릭 오늘 쳐보세요. 성경 공부의 새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톨릭 오늘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